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가 여름방학 기간 상시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체험학습과 세계시민체험존, 그리고 책을 읽고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도서관 개방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시민체험존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지구촌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는 공간입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을 엿볼 수 있고 VR을 통해 난민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도서관 개방 행사에서는 이중언어 도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부채나 컵받침을 만들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제 장식물인 드림캡처를 만들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체험학습은 의상과 음악, 놀이, 이중언어와 다도, 음식, 공예까지 세계의 7개 문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의상의 경우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비롯해 세계 60여 개국의 전통의상 200여 벌을 구비하고 있어 입어보는 것은 물론 런웨이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뭐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세계 여행은 뭐 해외 여행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 다양한 의상이 구비되어 있는 데서 애들 체험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는 다문화 교육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지난해 5월 개원 당시 세계시민교육센터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성을 공감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의 여름방학 상시 개방 프로그램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두 번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시작 20분 전에 와서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뉴스 천혜열입니다.